3월 14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전담팀이 만들어진 가운데 인천 관련 공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화 옹진군의 규제 완화와 함께 매립지관리공사 이양, 인천은행 설립 등이 주요 안건으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인천 민심은 10개 군구가 5대5로 양분된 가운데 차기 인천시장 후보도 안개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학재 전 의원과 안상수, 유정복 전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민주당은 박남춘 시장이 재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5만 7천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나들목부터 하익 분기점까지 구간의 지하화가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주변 개발 사업이 잇따르자 환경 개선 측면에서 지하차도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정치권이 대선 승패의 기쁨과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1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차기 경기도지사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과 조정식, 김태년 의원이 거론되고 국민의힘에서는 함진규 전 의원과 신재철, 김은혜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버스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에 이어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운영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유류비가 크게 올랐지만 현재 이를 메꿀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부천시 상동에 있는 복합 쇼핑몰 뉴코아 아울렛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9층짜리 건물 중 3층과 4층 일부가 탔고 내부에 있던 10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는 발생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